지금은 상중인데 좀 자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상중은 무슨? 내겐 그 어느 날보다 신나는 연애가 따로 없느니라. 혹여나 계획이 틀어질까 전전긍긍한 것만 생각하면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되느니라. 서면 나리께선 반역을 꾀하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? 반역이라 뜻을 거스르긴 했지. 다만 아버지가 아니라 내 뜻을 거슬러서 그렇지. 김약선이 죽기 며칠 전 그의 뒤를 밟았던 최 씨는 김약선의 수상한 비밀을 목격하는데. 이번에도 부탁 좀 하세요. 제 서방님과 뭘 주고받으신 겁니까? 아, 그것이 저... 제가 어떤 분의 딸인지 잊으신 건 아니시죠? 비록 지금은 내 가진 힘이 없어. 이리 몰래 서신만 주고받을 수밖에 없으니 안타스럽구나. 허나 내가 무신정권의 주장에 오르면 그 즉시 내 곁으로 불러 함께 뜻을 이루며 살자꾸나. 금이야. 금이야. 생각보다 지고지순한 사내셨군요. 근데 이를 어쩌나. 이 연서가 서방님의 무게걸 올가미가 될 터인데. 김약선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반역 사건, 이는 모두 최 씨가 만들어낸 사기극이었다.